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10번. 소장님, 풀었던 문제다. 10번부터. 풀었어? 풀어줄게. 10번에 1번. 11번에 5번. 12번에 2번. 나머지는 다 풀지 않았어? 네, 풀었어. 아, 풀었어. 뭐라고? 풀었어. 아, 그러니까 채점을 안 했어? 아, 그래? 그랬구나. 자, 그럼 됐네. 혹시 안 붙은 사람 다? 없죠? 자, 10번부터 갈게. 10번 틀린 사람. 5번 한 사람. 아, 둘 다 5번이야? 자, 축하합니다. 낚이셨습니다. 자. 5번이 정답 선제 선택률이 20%야. 자, 대차게 낚였죠. 자, 5번 하신 분들 딱 뭐냐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랐다. 뭔 말이야 이거? 네. 뭔 말이야? 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고? 네. 범진이가 뭔 말이야? 그러니까 5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5번 했어? 대충 5번이 5번 내용이 맞아. 그죠? 대충 풀면 점수 대충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대충 풀지 말고. 그럼 채연이 맞았어? 그럼 왜 1번 했어?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 전이라서. 아, 좀 오래됐어? 자, 일단은 아마 1번을 하신 분들도 좀, 그러니까 1번은 1번인 것 같은데 하면서 풀었을 가능성도 높아. 그냥 이게 그나마 답 같아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못 잡았는데 그랬을 가능성도 높고요. 이건 왜냐면 그냥 지문이 너무 어려워. 그냥 소재도 되게 추상적인데 중간에 단어를 너무 어려운 것들을 써가지고 너네가 아마 흐름 잡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10번부터는 이제 진짜 막 어려워지기 시작할 텐데 1번부터 선지만 먼저 볼게. 1번 Critics negative view on popular taste and its effects 라고 돼 있어. 비평가들의 부정적인 견해. 그럼 견해가 키워드겠죠. On popular taste. 대중들의 취향. 알겠죠? 그래서 대중들의 취향에 있어서의 비평가들의 부정적인 견해고 그것의 effect, 결과, 그러니까 인과관계 저것 때문에 이게 원인이 돼서 어떤 결과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잡으시면 되겠죠. 2번 criticism of cultural hierarchy. criticism, 비판이죠. 그러면 뭔가 좀 비판적인 내용이 나오겠네. 근데 뭐에 대해서? 문화적 hierarchy, 위계 질서, 계층, 위층. 알겠죠? 그게 어디에 있대? Soap operas and films. 게다가 soap opera 같은 경우는 그냥 니네 그 일일 연속극 이런 거 있지. 드라마. 우리나라 말에서 얘기한 그 드라마가 콩글리시야. 알겠지? 좀 한류가 떠가지고 K-드라마 해가지고 명사처럼 된 거지. 미국에서는 soap operas라고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드라마랑 영화에서 보이는 문화적 위계의 비판이래. 3번 side effects. side effect 무슨 뜻? 부작용이야. 이거 꼭 알아야 돼. 코로나 시대라서. 코로나와 관련된 기사에는 저거 무조건 나와. 사이드 팩트 알겠죠? 근데 너네 이런 거 이슈 같은 거 민감해야 돼. 실제로 사회적인 트렌디한 이슈들을 끌고 와서 출제하는 경향이 높은 과목이 영어랑 사회탐구입니다. 알겠죠? 특히 사회탐구도 윤리어사상, 사회문화, 한국지리 이런 애들 이제 동아시아사. 그냥 일본이 독도갖고 지랄한다면 그해 무조건 독도 나와. 막 그런 거 있지. 그런 것처럼 트렌디에 조금 민감한 애들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좀 자주 나오는 사이드 이펙트 같은 거 있지? 이런 거 교수님들 신경 쓰셔. 알겠죠? 꼭 외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부작용인데 popularized cultural products. 인기 있는,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문화적 상품들의 부작용. 근데 그게 누구한테 미쳐? 대중들한테. 그죠? 4번 resistance of the masses to cultural separations and its origins. 매스가 무슨 뜻? 너네 이거 물리하면 이거 N 질량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질량이면 덩어리란 뜻이라서 그래. 이런 덩어리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이렇게 한 뭉텅이로 덩어리로 보는 거니까 매스가 대중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매스미디어가 대중매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resistance of the masses, 대중들의 저항이래요. 저항이 그럼 키워드겠네. 근데 어디다 저항한다? to cultural separations, 문화적 분리에 저항을 하겠대요. 그리고 그것의 기원이 됩니다. origin, 알겠지? 그럼 키워드 저렇게 나오죠. 자, 5번. Critics tendency to identify the refined taste of the masses. 자, critics, 비평가들의 경향, tendency. 그럼 경향이 나오겠죠.
자, identify. identify가 무슨 뜻? 정의하다. 어, 알아차리다, 동일시하다, 식별하다. 뭘 알아차려? refine드래요. refine 무슨 뜻? 제한들. 그건 정제들. refine은 너네 그 우리 석유 환경을 안다는데 우리가 정유로 세계적이거든. 그 막 아무것도 없는 원유 갖고 하다가 그거 막 걸러가지고 막 아스팔트 갖고 오고 막 나프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잖아, 그지? 그거 하는 걸 정제한다 그래. 갖고 온 거를 쭉 걸러서 뭔가 더 근사한 거, 더 좋은 걸 만들어내는 걸 refine이라고 해. 그래서 정유소를 영어로 refinery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refined라고 했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한테 쓰면 보상한이라는 뜻이야. 뭔가 좀 보상한 이런 뜻으로 쓰셔야 됩니다. refine. 그래서 refined taste, 보상한 취향. 근데 누구의? 대중들의 보상한 취향을 확인하려는 비평가들의 경향이랍니다. 5번 고르신 분 반성하셔야 돼요. 5번의 지문이랑 완전 반대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5번 고른 건 뭐다? 그냥 이것만 보고 푼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지문에 나온 선집, 아니 지문에 나온 단어로 선집 구성했을 때 의심하라고. 알겠죠? 쉽게 너네한테 뭔가가 얻어지려고 하면 그거 의심하라고. 지네끼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치? 5번처럼 단어 보고 풀면 안 돼. 알겠지? 그러면 내가 이걸 왜 하겠어? 논리전개 이걸 연습을 왜 시키겠냐고. 이거 그럼 할 필요 없잖아. 단어만 보고 풀 거면. 그죠? 그러니까 흐름 잡는 걸 좀 연습해. 알겠지? 그냥 무작정 읽고 풀라고 하지 말고.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틀리잖아. 그지? 푸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시간 오래 걸려도 돼. 제발 니네 힘으로 논리적인 흐름을 좀 파악하려고 해봐. 앞에서 읽은 거, 밑에서 읽은 거 키워드 연결해서 내용 흐름 이해하시고 논리적으로 독해보려는 연습하시고. 왜냐면 이거 문제적으로 국어 비문학이랑 차이가 안 나. 똑같아. 다만 국어 비문학은 우리나라 말로 돼 있어서 더 어려운 거 갖고 올 뿐이야. 이건 영어라서 더 쉬운 거 갖고 온 것 뿐이고. 알겠죠? 더 쉬운 걸로 먼저 연습하는 게 뭐 죄야? 이걸로 먼저 하시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아 뭐 영화 나온가 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오자고. The 1950s critics separated themselves from the masses. 1950년대 비평가들은 separated themselves, 지들을 분리시켰대. 어디로부터? From the masses, 대중들로부터. By reject, 무슨 뜻? 거부하다, 거절하다죠. 그래서 거절함으로써 the natural enjoyment, 즐거움, 자연스러운 즐거움을 거절함으로써 1950년대 비평가들은 지들을 대중들로부터 분리시켰대요. 자, 그 다음에 uphold가 있습니다. uphold 무슨 뜻이야? 어떻게 할 때 맨날 하잖아. Oh, it's so affordable. 어, 그건 좀 가격 괜찮은데? 이렇게 할 때 너는 듣기 많이 하지. Affordable 해서 여기서는 뭐뭐를 제공하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affordable 이런 식으로 하면 뭐뭐에 의해서 누려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분사구죠. 분사구 어떻게 관계자랑 똑같이 하라고요. 제공되어진대요. 즐거움이. Products of mass culture, 대중문화의 product, 상품들, 부산물들을 통해서 through judgments, 판단을 통해서인데 근데 그 판단은 뭐에 기반을 뒀다? Realism, 현실주의에 입각한 뭔가 고상한 취향에 기반을 둬서 하는 판단을 통해서 얘네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대중매체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들을 거절해서 대중들로부터 지들을 분리시켰다고요. 이따가 하겠지만 이 질문 기선제압 하셔야 되거든요. 뭐 기선제압 못해 이렇게 치사하게 다 꼬은 거 봐. 분사구, 수실, 전치사구 들어오고 전치사구 들어오고 전치사구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니네가 만약에 호흡다리가 너무 길어서 딸린다 싶으면 이렇게 하나씩 끊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아 동사 얘잖아. 아 분리시켰대 지들을. 아 거절함으로써. 아 근데 얘가 대중매체에 있는 거구나. 아 근데 얘네가 고상하다고 생각했구나. 그럼 결론은 뭐야? 비평가들은 대중들이랑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다는 거. 이거 하나만 잡으면 되잖아. 이 긴 지문에서, 이 긴 문장에서 너네가 필요한 그 정보만 쑥 빼놓고 가면 돼. 그래서 separated에서 에너지를 미친 듯이 중심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저거 어떻게 끌고 내려오면 돼. 끌고 내려와 볼게. 왜? For example이죠. 예시죠? 어떻게 하면 돼? 위에 있는 거 쓱 연결하면 되죠. 어떻게 연결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이따 논리전개에서 하면 되고 여기서 그냥 눈으로 봐봐.
예를 들면 in most critics championing Douglas' theory of social critic self-reflexibility and in particular distancing effects there is still a refusal of the vulgar enjoyment suspected of soap operas 이렇게 돼 있어. 자, 일단 이게 어려웠던 이유 단어가 뭔지 모르겠어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챔피언, 니네가 생각하는 그 챔피언 맞는데 이게 돈을 아 동사로 쓰면은 뭐뭐를 지지하다, 옹호하다라는 뜻이야. 옹호하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단어 외워주시고요. 예를 들면 대부분의 critics, 비평가들 인이들, 인이니까 뭐야? 비평가들의 마음속이란 뜻이야. 알겠죠? 대부분의 비평가들의 마음속에. 근데 이 비평가들은요 옹호를 한대요. 더글라스 설크의 영화 사회 비평, 자기 반영성, 그리고 특히 거리두기 효과. 알게 뭐야? 안 중요하잖아. 그냥 니네 뭐 하면 돼? 풀 익셈플이야 해줬잖아. 당연히 풀 익셈플이니까 예시니까 되게 뭔가 프랙티컬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실제적인 걸로 예시를 들 거 아니야? 이런 거 알아서 뭐 하냐고요. 그냥 니네 뭐만 하면 돼? 연결만 하면 돼. 위에서 뭐라 했으니까 세퍼레이티드라며 리젝트 했다며.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지지하는 애들, 아 그러니까 이거 싹 다 뭐라고 연결하면 돼? 아 리파인드구나. 얘네 보상하는 척, 아 보상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됐죠? 리퓨저. 그래서 여전히 거부감이 있다, 거절하는 게 있대. 어디에? 얘네 마음 속에. 알겠죠? 그래서 얘네 마음 속에 여전히 거절이 있는데 그 뭐에 대한 거절? Vulgar. 뭔가 저속하고 좀 저급한 그런 즐거움에 대한 거절이 있대. 근데 suspected of soap operas라고 하죠. 이거 저번에 했죠? 그 내가 막 suspect 의심하다를 부정적인 뉘앙스로만 받아들이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었잖아 그때. 그거 나와 그거 이제 좀 있으면 배울 거야 했던 질문이에요. suspect는 내가 얘기했잖아. sus가 밑이라고, spect는 보다. 이렇게 밑으로 흙을 쳐다보는 거라고. 니네 뭔가 의심스럽고 뭔가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이렇게 흘끗 내려다 보잖아, 그지? 그겁니다. 그래서 의심하다는 건데 뭐뭐이지 않을까 추측하는 거야. 기본적인 뜻은요 이렇지 않을까라고 가늠하는 걸 suspect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저기 의심하다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저게 의심이라는 그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의 뜻으로 쓰인 거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soap operas 일반적인 드라마에 있지 않을까 싶은 저속한 즐거움. 에 대한 거절이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지? 왜 근데 suspect 썼을까? 필자가 그러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야? 쟤네 크리틱스 이런 영화 봤다 안 봤다? 천박해서 도저히 못 보겠다 이 얘기야. 극한직업 재밌게 봤죠? 한 그거 벌써 한 2년 전 영화네? 그게 벌써 2년 그거 코로나 있기 전 거잖아 그지? 니네 나만 그래? 그 옛날 영화 보면 안 불편해? 어 쟤 왜 마스크 안 쓰고 그냥 나가지? 이런 생각 안 해? 다 해봤어? 나 그거 생각하고 되게 무섭던데. 아 이게 진짜 습관이란 게 진짜 무섭구나. 영화에서 그냥 주인공이 빨리 대뜸 뛰쳐나가는데 어 쟤 왜 마스크 안 쓴다? 이게 그냥 본능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 극한직업 있잖아. 극한직업 그냥 웃기기만 하죠.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저속한 거야. 그냥 웃기려고 안달난 그런 영화들은 우리는 그딴 거 안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서스펙트 쓴 거죠. 우리 그딴 거 안 보니까 뭐 저런 거에나 있겠지 싶어서 서스펙트 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얘네가 뭐 한대? 거절한대.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이 natural enjoyment은 결국 뭐였던 거야? vulgar enjoyment. 그러니까 naturally 안 좋은 뜻이었던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평가들이 대중들에 있어서 생각하는 견해가 안 좋죠. 1번으로 가고 있네요. 대중들의 취향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그죠? 1번으로 가고 있죠. 해석만 잘했으면 1번을 골랐을 가능성이 높아야 돼. 자, this refusal, 이 거절이 또 functions, 기능을 한다. 뭐 하는데? To divorce the critic from an image of a mindless, pleasure-seeking crowd he or she has actually manufactured in order to definitively secure the righteous logic of good taste. 듣기네. 자, 디볼스가 뭐야? 분리시키다. 그러니까 디볼스가 이혼하다죠. 알겠지? 근데 divorce A from B라고 했으니까 뭐 A를 B로부터 따로 탁 떼버린다는 뜻이야. 맨 위에 separate A from이랑 똑같네. 야, 교수님 지금 어때? 얄팍한 기술 쓴 거죠. separate랑 divorce 유의한데 단어만 살짝 바꿔치겠죠. 그래서 뭐를 분리시킨대?
비평가를 뭐로부터? 생각 없고 그냥 즐거움만 추구하는 대중들의 이미지로부터 분리시켰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네. 한 얘기 또 하고 있죠. 그잖아. 그럼 1번이네. 계속 다. 그리고 이제 요거 He or she has actually manufactured. 그나 그녀가 사실상 만들어냈다. 그나 그녀가 누굴까? 이거 제작자. 무슨 제작자? 영화. 아니 그냥 정확하게 찍어. 대명사니까 찍는 명사가 있을 거 아니야. 대중. 대중들? 그러면 대중들이 이런 멍청한 너 우리가 대중이잖아. 네. 그럼 너 이렇게 자조적으로 얘기해? 나는 극한 직업 같은 쓰레기 영화나 보면 그냥 저속한 인간이야. 너 이렇게 얘기해? 아니요. 그럼 누가 만들겠어? 비평가가 만들겠죠. 네. 그잖아. 히멀시 여기다가 대중이라고 하면 그럼 대중이 이 마인드를 이 마인드리스하고 플레이즈 세킹만 한다는 걸 만들어냈다는 뜻이잖아. 네. 그럼 자기가 자기욕하는 거잖아. 네. 말이 안 되잖아. 그냥 이렇게만 봐도, 그죠? 그러니까 이거 누굽니까? 이거 비평가입니다. 이거를 못 찾아내는 친구들이 많았어. 이거 좀 중요해. 그래서 결국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비평가가 만든 거야. 비평가가 사실상 만들어낸 거지. 뭐 하기 위해서? Definitively, 확실하게, secure. Secure 무슨 뜻? 보호하다. 확보하다. Secure도 요즘 자주 나와. 백신 확보한다 할 때 secure라고 하고 있어. 알겠지? 그래서 확보한다. Righteous. Righteous 외웠지? 승기랑 정빈. 저거 나오지 않아? Righteous. 안 나와? 그래? 아직 안 나왔나? 이거 나올 텐데. 정당한. 알겠지? 자, 정당한. 그러니까 훌륭한 취향이라는 그 정당한 논리를 얘가 확실하게 확보해내려고 뭐 했대? 이런 이미지를 지들이 만들어냈다고요. 누가? 비평가들이. 비평가들이 그러니까 우린 니네랑 달라라고 해서 분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네를 멍청이로 만들어야 되겠지. 그지? 지금 그 얘기야. 그렇게 해서 뭐 그걸 만들어내야 어떻게 하니까? 정당한 논리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냥 니네는 그런 거나 즐기는 애들이지. 한심한 것들. 이렇게 하려고. 알겠죠? 자, It also pushes negative notions of female taste and subjectivity. 이것은 또한 부추긴다. 밀어붙인다. 부정적인 개념. 여성에 대한 취향과 주관성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을 부추긴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함정에 빠지지 말고 그냥 중심을 잡아. 알겠지? 이런 거 다 노리는 거야. 교수님들이 다른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흔드는 거야, 니네들. 그러니까 너네 흔들리지 않는데 그냥 계속 뭐야. 비평가들은 대중들을 안 좋게 본다. 이거 그냥 계속 끌고 나와. 그러니까 결국 네거티브도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critics of mass culture seem always to bring to mind. 대중의 비평들은 대중문화의 비평들은 다 뭐하는 것처럼 보여? 우리 마음속으로 끌고 와주는 것처럼 보여. 뭐를? A disrespectful image. 불경스러운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끌고 오는 것처럼 보여. 뭐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들의 부패의 깊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온다. 여기 얘기했잖아. Negative notions of female. 그러니까 연결된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뭐야? 이거 하려고. 거절해서 지들이 즐기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려고. 알겠죠? 그 다음에 The process of taste making operating. 그래서 취향을 만들어내는 저 과정이 작동되고 나서 To create hierarchical differences between the aesthete and the masses through the construction of aesthetic positions contrary to the perceived tasteless pleasures of the crowd. 자, 그렇게 해서 취향에 대한 어떤 형성되는 과정이 끝났어. 그럼 이제 그때 뭐가 생긴대? Hierarchical differences. 계층 차이가 생긴대. 이건 결국 뭡니까? 대중들은 여기, 비평가들은 여기란 뜻이야. 아, 이거 천박한 거나 즐기는 잡놈의 것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위계 질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미식이 아니라, 그 뭐지? 미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 누구 얘기하는 거야? 비평가. 이거 비평가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대중들 사이에서 이런 위계질서가 생겨버렸다고요. 뭐를 통해서? 미적인 포지션의 구축을 통해서. 근데 그 미적인 포지션이 뭐랑 반대라고? Perceived, 인식된 무생무취한, 그러니까 취향이 전혀 없는 그냥 즐거움만 추구하는 대중들로부터 완전 정반대인 미적인 포지션. 그죠? Contrary, hierarchical, 그 다음에 negative, 그 다음에 Divorce, refusal,
그 다음에 reject, separate 다 똑같은 단어잖아. 계속 끌고 내려왔으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너네가 꽂혀야 될 포인트는 뭐야? negative야, negative. 알겠지? 그래서 답이 1번인데 5번에 이따가도 보겠지만 이거 봐봐. 대중들의 고상한 취향을 확인하면 비평가대의 경향에는 정확하게 읽으니까 완전 개소리 반대잖아. 알겠죠? 뒤집었어야죠. 이거랑 이걸 뒤집었어야지. 알겠지? 아니 뒤집으면 안 되겠네. 저는 대중이 확인한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덴티파이가 틀렸죠. 알겠지? 이따가 다시 와봅시다. 자, 흐름 잡자. 지들을 분리시켰다. 대중들로부터 뭐 하려고? rejecting 하려고. 거절함으로써. 근데 그걸 어디서 거절해? mass culture, 대중문화. 자, 선빵을 쳐봅시다. 비평가들은 비평가된 대중들로부터 지들을 분리시켰대요. 뭐 하려고? 대중 문화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거부하여서. 그래놓고 예시가 나오죠. 예시는 테이스트까지 해봅시다. 그래서 예시는 항상 어떻게 하라. 위 내용과 1대1 대응하시라. 1대1 대응 해봅시다. For example 쭉 하고 나서 Refusal, Rejecting 연결되네요. Vulgar, natural, 연결되네요. Soap operas, 이거 뭐랑 연결한데? Mass culture. 다음에 divorce the critic from an 어쩌고저쩌고 image of a mindless pleasure-seeking crowd. 이 divorce랑 separated랑 연결되네. 그지? 그래서 결국 뭐야? 여기서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건 기선제압과 동일한 내용 유지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negative 이거는 그냥 disrespectful 연결해서 쭉 똑같이 내려와.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 이 hierarchical differences 이게 결국은 여기서 그대로 끌고 내려오면 되죠. Your contrary to 끌고 내려오면 되죠. 결국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거? 평가가 대중들로부터 분리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계층적 차이를 발생시켰다. 이게 이거에 따른 결과죠. 그치?
그러니까 세퍼레이트해서 디버스에서 하이어키컬 디퍼런스가 생긴 거지. 에펙트 끝. 답 1번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상지 1번 에펙트와 대응되는 거죠. 내 말 이해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대중들로부터 분리하는 이유가 뭐야? 부정적으로 보니까 부정적. 그래서 차이가 일어나고 그 차이가 이것 때문에 생겼다고요. 그래서 맥스가 답이 1번인 거야. 그래서 알겠죠? 자 그러면은 5번이 답이 왜 안 되냐? 얘는 그냥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오히려 지문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저번에 수업하면서 느꼈죠? 주제 문제 그리고 요지 제목 이런 중심 내용 묻는 건 선지가 대부분 어때? 지문과 완전 정반대인 걸 선지로 구축하거나 아니면은 그럴싸한 비슷한 단어들 넣어가지고 아니면 똑같은 단어 넣어서 그럴싸한 환경 조성한 다음에 거기다가 전혀 무관한 내용 꽂는 거.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 지난번 9번 문제잖아. 뭐야? 개혁하는 거 맞아. 그리고 빈곤국이 나오는 거 맞아. 근데 빈곤국이 나왔던 이유는 뭐야? 얘네를 우리가 지켜주는 개혁을 만들어내야 우리가 기후변화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으니까. 그거였죠. 그래서 reform도 맞고 poor country도 맞는데 diplomatic이 틀렸잖아. 완전 다 맞게 한 다음에 생뚱맞는 거 하나 쓱 껴놓는다고. 알겠죠? 그렇게 함정선지 구축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 정확한 독해를 함으로 통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다 칸 나눈 거잖아. 왜 그래? 여기서는 너네가 정확한 기계적 독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기계적으로 한글, 영어를 한글로 변환하고 그 한글을 영어로 변환한 걸 토대로 이런 내용을 추려내서 선지에서 그걸 대조하는 거야. 알겠죠? 이 과정입니다. 11번 4번 한 사람. 자, 낫기 좋네요. 자, 여기도 너무 하루해가지고 그냥 16% 나머지 다 5번 했어? 오케이. 자 근데 그러니까 이때 진짜 센세이션 했어. 주제 봐봐. 6월 평가랑 9월 평가랑 주제 다 살벌하죠. 6월 9월 주제 미친듯이 살벌하긴 했고 수능 때 겁나 쉽게 됐어. 그랬었는데 나 진짜 처음에 이때 18년도잖아 솔직하게 일시직구하면 3년 전이잖아. 쌤이 3년 전에 지금처럼 강의 잘 못했어? 그때 솔직히 강의력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 이거 보고 나서 좀 헉스러운 거야. 좀 빡센데? 좀 어려운데? 그래서 솔직히 답을 1번 하긴 했어. 근데 와 진짜 하나도 못 말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나도 그때 3년 전에 27이었네? 27대 이거 보고 솔직히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너네 원래 이거 되게 어려운 거야. 교수님들이 좀 오버한 거죠 이때 당시 주제 문제 갖고. 근데 또 9월에 이렇게 하던 6월 때도 이렇게 어렵게 된 거야. 근데 이건 좀 그나마 나 좀 이건 좀 그나마 그래도 선지가 쉬워가지고 괜찮았는데 이것도 한번 좀 볼게. 그러니까 주제가 어려면 이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번부터 볼게. Difficulties in identifying major pests in agriculture. Pest 무슨 뜻? 해충, 패스트 해충, 알겠죠? 해충이야 해충. 그리고 너네 저거 패스트 흑사병이란 뜻도 있어. 패스트라고 하잖아. 그리고 이거 해충. PEST다 AST 하면 큰일 난다, 알겠죠? 자, Identify major pests in agriculture. 자, 농업에서 주요한 해충들을 알아내는 것에 어려움. 그리고 내가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어?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을 너네가 뼛속까지 씹어먹고 발라내야 된다는 이유? 왜 그런다 했죠? Identify. Identify. 계속 내. 단어. 단어 냈던 거 계속 내거든? 그래서 너네 6월 9월 모의고사는요 진짜 그냥 외워 알겠죠? 그냥 머릿속에 몇 번 하면 변태처럼 줄거리 막 쫙 나오고 단어 막 쫙 나오고 그 정도로 그냥 달달달달 외우십시오 알겠죠? 단어 연기합니다. 저번에도 봤는데 이번에도 그러죠. 2번
1번은 그래서 어려움이 키워드가 되겠고요. 2번 Benefits of introducing natural enemies into ecosystems. Natural enemy는 천적이란 뜻이야. 천적, 그지? 그래서 천적을 introduce도 소개, let me introduce myself 그거 아니야. introduce 도입하다 해야겠죠. 그래서 천적을 도입하는 곳의 이점 어디에? into ecosystems, 생태계, 그죠? ways to apply biological control strategies to agriculture. apply A to B, A를 B에 적용하다. 그래서 생물학적 통제 전략을 어디에다가 적용하자? agriculture, 농업에다가 적용하자. 근데 그런 방법을 얘기하겠습니다. ways죠. side effect 또 나왔죠. side effect 부작용. from pest elimination. elimination 무슨 뜻? 제거. 너네 스타 안 하지 이제? 그죠? 너무 옛날이죠. 이건 제거가 어떤 제거냐면 박멸이야.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게 그냥 싸그리 부셔버리는 거. 그게 elimination이야. 그래서 해충을 싸그리 박멸하는 것에 부작용이랍니다. through biological control. 생물학적 통제를 통해서. side effects죠. 5번 reasons for partial. partial 무슨 뜻? 부분적인. 부분적인. 그래서 이게 부분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편파적인이라는 뜻도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공정한 사람 뭐라 해야 돼? impartial. 알겠죠? 아마 나중에 수능 실전편이라는 단어장 외우게 되면 볼 겁니다. partial. 되게 중요한 단어야. 그래서 부분적인 성공. 그러니까 완전한 성공 아니면 완전하지 못한 성공. 완전하지 못한 성공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partial에서 너네가 부정적 뉘앙스 느끼셨어야 돼요. 그래서 importation 도입 수입이란 뜻이야. 수입. 그래서 in biological control 생물학적 통제에 있어서 importation 수입의 부분적인 성공의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입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없는 거를 바깥에서 가져오는 걸 importation이라고 보거든. 그래서 외래종 도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황소개구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비둘기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됐지? 생물학적 통제가 키워드네. 그지? 갑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렇게 시작하죠. 너네 처음부터 초장부터 단어 설명하면서 가는 거 이제 이거 한 네 번째가 되지 않아? problem framing도 있었고, 그지? 그런 거 딱 하면 앞에 걔가 뭐야? 키워드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걔 잡고 쭉 내려가면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biological control이라는 term이 있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통제라는 용어가 has been used 사용되어 왔대요. At times. At times는 자주 나와. 이거 만약에 몰랐으면 써놔. At times는 때때로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 한 sometimes랑 같은 느낌으로 보면 돼. Sometimes. 엄청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히 일어나는 수준의 빈도를 얘기할 때 At times를 자주 씁니다. 자, 그래서 생물학적 통제는 종종 때때로 사용되어 왔어. In a broad context, 좀 더 넓은 맥락에서 사용되었답니다. To cover a full spectrum of biological organisms, 생물학적 유기체의 full spectrum 완전한 범위 spectrum 알죠? 그 범위를 다 다루고자 넓은 범위에서 biological control 용어를 써왔는데, 그리고 biologically based products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기반을 둔 상품들이랑 저런 생물학적인 유기체들의 모든 스펙트럼을 다루려고 썼다. 뭔 개소리일까? 맞아. 개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너네 비문학 지문도 거기 나오는 개념 다 알고 아 하면서 푸니? 아니요. 아니죠? 당연히 이거 대학 원서에서 부분만 툭 떼서 가져온 거야. 이거 읽고 바이올로지컬 컨트롤을 이해하는 거 그게 비정상이죠. 알겠죠? 우리는 그냥 뭐 하는 거야? 답만 찾으면 돼. 되게 불쾌한 얘기지만. 그죠? 바이올로직 이거 해석 안 된다고 씩씩거리지 말고요. 해석이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요. 우리가 생물학자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알겠지? 핵심만 봐. 아, 자주 쓰는데. 끝. 알겠죠? 살 다 버려. 요, 지금 이만큼에 남았는데 왜 여기서 갇히냐고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포인트에서 갇히지 말고 나와서 뒤에 거 잡고 앞에랑 뒤에 연결하고 아까 내가 그렇게 풀었지 이것도. 그지? 이것도 이거 어렵잖아. 더글라스 서클가 뭔지 내가 알 바 아냐고. 뭐만 하면 돼? 앞에서 읽은 거 연결하셨어야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뒤로 가볼게. This has been spectacularly successful in many instances with a number of past problems
permanently resolved by importation and successful establishment of natural enemies. 이거는 spectacularly successful, 엄청나게 성공적이었대. 어디에? 많은 사례들에서. 좀 좋은 얘기 하는데? 얘가 좋았대. 그러니까 이거 이제 버려. 정이잖아. 저게 좋았대. With a number of test numbers, problems. 되게 많은 숫자의, 여러 숫자의 해충 문제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대. 뭐 함으로써? 외래종을 도입함으로써. 그리고 성공적인 천적의 수립을 통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개체수 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이오라지컬 컨트롤 이제 뭔지 알겠죠? 개체수 조절. 그지? 막 어떤 개체가 막 미쳐 날뛰면 그 천적 풀어가지고 얘 개체수 줄이고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너네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these importation successes have been limited largely to certain types of ecosystems and or pest situations such as introduced pests in perennial ecosystems. 이러한 importation, 외래종 도입의 성공은 have been limited, 제한되었다. 그러니까 답이 partial이죠. limited래잖아. 그러니 이제 알겠어? 제한됐다니까 성공적이지가 못한 거죠. 완전히. 그래서 대개 특정 타입에만 부분적으로 성공적이었대요. 이건 그냥 생각할게. 그냥 나열이니까. 뭐와 같은? Introduce pests in perennial ecosystem. Perennial은 거의 써있죠? 그러니까 단연 몇 년 쭉 되는 몇 년간의 그 생태계에서 도입된 해충과 같은. 이렇게 하면 되죠. 자, on the other hand, this approach has met with limited success. 그와 반면에 이러한 접근법은 뭐해? 아주 제한적인 성공을 마주하게 됐다. 똑같은 얘기하네. 그러니까 다 5번이잖아. With limited success for major pests of row crops or other ephemeral systems. Ephemeral은 그냥 단명, 그냥 초파리처럼 그냥 빨리 하루살이 같이 빨리 죽는 애들 있지. 그런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곡식 이런 거에 있어서의 주요 해충들에만 아주 제한적인 성공을 거뒀대. 알겠지? 자, in these situations, 이러한 상황들에서 the problem is of not the lack of effective natural enemies. 너네 이거는 진짜 1000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어. A가 아니라 B다. 이거는요, 국어 비문학에서도 미친 듯이 나와 이거. 알겠지? A에 보통 뭐 넣을까? A가 아니라 B야. 라고 하면 A는 보통 뭐해? 통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상식 내지는 내가 뒤집어주고 싶은 뭔가 잘못된 것들, 그게 A에 나옵니다. A가 아니라 이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필자의 주장이다. 이거 수능에 겁나매 나와. 국어, 영어 다. 그럼 잘 봐. 이러한 상황들에서 문제가 종종 뭐가 아니래, 결핍, 부족이 아니래. 어떤 효과적인 천적을 우리가 데려오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뒤에 뭐래? 경영 practices, 관행. 그러니까 인간 잘못이라는 거야. 천적의 효과성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데려온 인간들이 잘못 써먹어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경영 실태랑 concerted. 이게 18년도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미친 듯이 나오더니 진짜 나왔죠. 그러니까 매년 평가원에서 미는 단어 하나씩 있거든. 그때가 이제 대표적인 게 concerted였거든. 콘서트 생각하면 됩니다. 다 같이 협조하는 거. 그래서 concerted는 이거 협력적인이라는 뜻이야. 단합, 협력적인. 같이 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뭔가 협력적인 연구가 부족했다고요. 요인들에 대한. 근데 그 요인은 뭐냐면 결정한다.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뭐에 대한 성공인지 실패? Importation, 외래종 도입에 대한 시도. 어떤 특정 agro system 세팅에 있어서 외래종을 도입하는 그 시도가 성공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협력적인 연구를 안 했다고. 그냥 지네 혼자 해먹다가 이렇게 망한 거라고. 알겠지? 결국 이게 잘못돼서가 아니라 인간이 잘못 써먹어서 틀렸다라고. 그래서 파이션 할 수밖에 없었다고. 알겠죠? 리슨도 나왔네?
끝났네? 다 5번이다. 그래서 thus 따라서 importation programs to date. 얘들아 to date도 미친 듯이 나옵니다. to date 지금까지. 그래서 at times랑 to date는 외워. 단어 외우듯이 자주 볼 거야. 따라서 외래종 도입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are largely a matter 뭐의 문제였다? trial and error 시행착오 알겠죠? 시행착오의 문제였고 근데 그게 뭐에 기반했다? experience of the individual specialists involved 거기에 관련된 개인적 그러니까 개개의 전문가들에 달렸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하니까 망하지 이렇게 했었어야지 이건 알겠죠? 컨설팅도 빈칸 추론해도 재밌겠네 그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독해는 어렵지 않죠? 구조 잡아볼까? 이거 하고 잠깐 쉽시다. 자, biological control이 중요하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 successful 하대. 난 당연히 여기에 있는 내용 다 발라버릴 겁니다. 왜? 내가 굳이 이거를 왜 써? 파란색이 그죠? 저거 안 중요하잖아. 그냥 successful만 쓰면 되잖아. 생물학적 통제. 통제는 많은 사례들에서 성공적이었다. 좋은 얘기하죠. 근데 이 좋은 나날도 여기서 깨지죠. 흐름 전환됐네. 뒤집혔죠. 리미티드. 그러나 생물학적 통제는 일부 영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성공했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자,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옵니다. 문제점. 문제는 난 A 법비로 썼죠. 여기죠. 여기가 필자의 주장이라고요. 난 A 법비 할 때는 법 B에다가 에너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에너지 집중 포인트 알겠지? 여기가 핵심이라고요. 자, 문제점은 경영 관행 협력 연구 부족. 이거 그러니까 뭔 말하는 거야 이거? 생물학적 통제가 아닌 인간 잘못이다. 그러니까 이게 곧 뭡니까? 원인이죠. 부분적 성공에 대한 원인이지. 그러니까 이게 선지 오의 리즌과 대응하죠. 끝. 자, 하나 더. Individual concerted. 내용 쉽죠?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쉬울 겁니다. 이거는 왜 뒤로 뺐냐면 소재가 어려워서 소재 어려운 건 어떻게 읽어야 될까? 특히 이렇게 어렵게 쓸데없이 어렵게 시작하는데 너네가 에너지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걸 설명하려고 일부 뒤에 썼습니다. 자, 잠깐 5분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합시다. 10시에 시작할게.